뺨 좀 봐. 보조개 생기면 진짜 이쁠 것 같은데. 내가 만들어줄까? 아, 같이 좀 놀자고 재미나게. 웃긴 표정 딱 세 개만 지어봐. 하나, 둘, 셋. 빨리 해야 빨리 간다. 웃긴 표정. 콧구멍 크게. 하나, 둘, 셋. 리시네. 여기 고백을 준비 중인 한 여학생이 있습니다. 이 여학생의 이름은 호구희. 짝사랑하는 남학생에게 바나나 우유 고백을 하는데요. 그때 너 나 좋아하냐? 남학생에게 고백을 들키고 이거 먹으면 사귀는 건가? 싹 오그라드는 멘트에 얼어버리는 구희. 쿨레 풀풀 풍기며 우유를 원샷 때리고 구희는 첫사랑과 오늘부터 1일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같은 고등학교 갔으면 좋았을 텐데. 구희와 정우는 아쉽게도 서로 다른 고등학교로 배정받았는데요. 우리 같이 사진이나 찍자. 올라와 사진 찍자. 정우가 눈치가 좀 없군요. 하나, 둘, 셋. 눈 한쪽만 나왔어. 고등학교 첫 등교날 떨리는 마음으로 교실 문을 열어보는데 잘할 수 있다 우이. 이게 누구야? 호구이네? 이런, 하필 중학교 내내 구이를 괴롭혔던 가은과 같은 반이 됐네요. 왜 하필 또 너니? 중딩 시절 가은아, 어제 내가 빌려준 노트 가져왔어? 아, 깜빡했다. 그거 안 가져오면 수행평가 0점이랬네. 누가 일부러 안 줬냐? 근데 넌 뭐 노트 내나 안 내나 별 차이 없을걸? 구희가 열심히 필기한 노트를 빌려가서는 가져오지 않고 반에서 은근히 따돌림도 시켰죠.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또 같은 반이라니. 얼른 새 친구를 사귀어야겠네요. 곡성에서 왔을 것 같은 한 여학생. 안녕, 난 호구이야. 난 정덕희야. 덕희는 은우 오빠 덕질하는구나. 이 오빠 좋아하는구나. 혹시 너도 은우빠? 이 오빠 우리 가게 되게 자주 하는. 진짜? 거기가 어딘데? 덕희 부모님이 하시는 치킨 가게에 단골 손님이었던 차은우. 우리 안녕. 사인 좀 왕창 해주고 가. 네 사인 여기다 붙여놓으니까 애들이 엄청 좋아하더라. 극장에 놓고 갈게요. 사인도 있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냐고. 사인이 중요하지. 반갑다 친구야. 친하게 지내자 친구야. 은우 덕분에 구희에게 새 친구가 생겼네요. 그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잘생긴 샤이닝 보이. 왠지 모르게 좀비랑 잘 싸우게 생겼지 않나요? 덕희야, 쟤네 왜 유명하네요? 지우학 안 봤어? 완벽한 엄친아라 별명은 같지요. 그 옆은 댕댕이 이강민. 넷플릭스 결제해. 야, 너 끝나고 뭐하냐? 왜? 당번 좀 대신 해달라고. 내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네? 꺼지라해. 호구이, 해줄 거지? 어. 아유, 이 호구희야. 결국 고등학교 첫날부터 당번 셔틀을 합니다. 그날 저녁 하루 종일 연락이 없는 남자친구 정우가 걱정되는 구희. 그런데 프로필 바뀌었네? 정우의 프로필 사진이 좀 이상한데요. 정우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낯선 여자의 손. 사진 속 손은 구희의 애기 손과 매우 달랐습니다. 답답하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가는 호구.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기 마련이죠. 늦은 저녁 치킨 배달을 돕던 중 정우의 뒷모습과 똑 닮은 남학생을 발견합니다. 정우? 이제 의심해야지. 다음 날 정우 때문에 밤잠 설친 구이는 덕희에게 도움을 청해보는데요. 근데 너 이 오빠 생각하고 싶대. 어머, 너무 갖고 싶습니다. 오빠 생 언제 줄 거야? 그 전에 부탁 하나만 해도 돼? 차은우의 사인을 받아주는 대신 덕희와 함께 정우의 뒤를 캐기로 한 구희. 때마침 정우가 학원에서 나오고 덕희에게 등 떠밀린 구희는 정우의 앞에 섰는데 정우야. 구희야, 여긴 어떻게? 되게 오랜만이다. 아, 내가 좀 바빠가지고. 바빴구나. 카톡도 안 보던데 그렇게 바빴어? 아하, 그게... 정우야! 그때 프사 속 손의 주인이 등장하고 오래 기다렸지? 파국을 맞이합니다. 근데 얜 누구야? 와, 야, 너 진짜 지하다. 여기까지 쫓아왔어? 아직 미친 거 아니야? 정우야, 제가 걔야? 너 쫓아다닌다는 그 스토커? 스토커? 어머, 얘 지금 뭐래? 야, 얘는 스토커가 아니라 제 여친이거든? 너 내가 네 남친이라고 뻥치고 다녔어? 불쌍해서 자려줬더니 뭔가 착각하나 본데. 작작해라. 뭐야, 못생긴 게. 못생긴 게? 인연이? 나못자지. 에휴, 첫사랑한테 배신을 당했네요. 전날 밤 생각에 잠을 설친 구희. 퉁퉁 부은 눈으로 문자를 확인해보는데 이게 뭐죠? 복수노트? 뭐야 이거? 호기심에 링크를 클릭해봤더니 복수할 대상의 이름을 적는 입력란이 나오고 쓰레기 같은 전남친의 이름을 쓰는 구희. 과연 진짜로 복수가 될까요?
놀랍게도 정우 역시 메시지를 받는데 뭔가? 가뿐히 무시하고 식당을 나서려고 보니 사라져버린 정우의 새 신발 결국 비닐봉다리를 발에 묶고 나오네요. 복수가 요 정도로 끝나기는 아쉽죠. 학원에 있는 정우에게 갑자기 치킨이 당첨됐다는 문자가 오고 치킨? 이벤트 당첨됐대? 와 대박! 친구들에게 자랑을 함과 동시에 기영씨 존나 빠르게 치킨 배달이 옵니다. 와 진짜 빨라. 이거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로 아무 의심 없이 커피를 쪽쪽 빠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부글거리기 시작하는 배 금방이라도 똥을 싸지를 것 같네요. 과략근을 조이며 걸어가서 문을 열어보지만 굳게 잠긴 문. 당황하지 마. 어차피 앞문도 잠겼어. 남은 방법은 하나. 창문으로 탈출하기. 하지만 뛰어내리려는 정우를 붙잡는 착한 친구. 착한 친구 덕에 목숨은 구했으나 더럽게 바지에 똥을 싸지르고 맙니다. 네가 잡지 말라고 했잖아. 그리고 바지 밑으로 질질 흘러내리는 설사똥. 에휴, 신발 안이 똥으로 가득 찼겠네. 눈물 질질 흘리며 똥 묻은 양말과 신발을 빠는 정우. 정말 더러운 복수군요. 이게 끝이 아니죠. 정우의 설사 사건은 인터넷에까지 퍼지고 대박 대박 대박. 얘 기종호 맞지? 얘 앞으로 어떻게 사냐? 인생 끝났네 끝났어. 교실 설사남으로 실검까지 장악해버린 정우. 복수 노트에 이름을 쓰면 정말로 누군가 복수를 해주네요. 이게 뭐지? 누가 이런 짓을. 어느 날 야간 순찰 봉사를 하고 있던 구인의 아버지 삥을 뜯고 있는 일진 무리들을 발견하고 겁없이 나서는데 아이 이들 뭐야? 응? 친구들끼리 사이좋게 지내야지. 삥 뜯고 그럼 돼? 야 이 응? 아저씨 뭐냐? 아저씨 좋은 말할 때 가던 길 가세요. 야 니들이야말로 좋은 말할 때 그만해라. 아저씨 응? 싸움 좀 해? 일로 와. 아이 아저씨 왜 이러실까? 진짜? 이 꼰대가? 아이고 야! 진짜 밟아! 결국 이 샹놈의 새끼들한테 먼지나게 털립니다. 야, 그만 못 자! 그때 신고를 받고 냉큼 달려온 학생 주임.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귀남이 여기서도 일진이냐? 따라와 임마! 하필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던 구희가 이 현장을 지나가는데 녹초가 된 아빠를 보고 놀라 달려가는 구희. 얼굴이 왜 이래? 아 넘어졌어. 그리고 이 모습을 유심히 보는 일진놈들. 다음날 어제 사건으로 교내 봉사를 하게 되는데 그 꼰대 때문에 무슨 꼴이냐? 가만히 있을 거? 우리가 누구냐? 죽여도 죽지 않은 좀비파야. 좀비? 그 이름도 더럽게 유치하네. 어제 그 꼰대랑 같이 있던 여자 아니야? 아이 친구야! 일로 와봐. 아이고 구희야 왜 하필 여기를 지나가서? 이유도 모르고 좀비파에게 잡혀온 구희. 아, 뭐, 치킨은 잘 팔리고? 저희 집은 어떻게 아세요? 니네 집 꼰대 덕분에 우리가 지금 개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설마... 아니 딸내미라도 대신 사과를 하든가. 죄송합니다. 맨 입으로 되나? 사과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럼! 37,000원. 네? 결국 좀비파의 매점 셔틀이 되어버렸네요. 좀비파가 구희를 괴롭히는 수위는 점점 더 세지는데 웃긴 표정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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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우샤 지들이 괴롭히는 사진을 SNS에 올리며 즐거워하는 빡대가리들. 앞으로 부르면 잘깍 튀어나오고 알았지? 예 안녕하세요 저 치킨 배달 왔습니다. 치킨 안 시켰는데요? 심지어 구인의 가게에 거짓 주문까지 합니다. 치킨 배달 왔습니다. 아 배달 안 시켰는데요?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거짓 주문을 해대는 좀비파. 이놈들의 악질 행위는 점점 한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오게 됐죠. 엄마 왜 그래? 어떤 사람들이 우리 집 치킨 맛없다고 SNS인지 뭔지에다 그냥 악평 올려놨어. 그것 때문에 이제 그냥 하루 종일 파리만 날리냐. 그리고 다음 날 식약처에서 신고를 받고 구인의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그게 오해라니까요. 예? 신고된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예? 네? 여기당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는데 어떡합니까? 결과 나올 때까지는 영업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결국 영업 정지까지 먹은 치킨집. 저기 여보세요. 구인의 가족은 식중독으로 입원했다는 학생을 찾아왔는데 저기 혹시 차강배군 저희가 잘 알아보고 있으니까 넘어 애가 이 꼴이 됐는데 뭘 더 알아봐요. 거기 닭 먹고 쓰러졌대잖아. 아니 그게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는 거니까. 아 시끄러워요. 불난데 부채질 하러 왔나 그냥. 당장 나가. 아이 나가라니까. 어어? 나가. 어머 이 아줌마가 미쳤나봐 진짜. 역시 개가 개를 낳지. 아버지 눈탱이 밤탱이 됐어.
나 물 좀 사올게. 어 그래. 아 이제 환자복 혼나는데. 그때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가 들리는데. 야 우리 엄마도 완전 속았잖아. 좀비파가 여긴 왜 왔죠? 이야 연기로 쩌는데? 저 쉼표 대가리도 좀비파였군요. 보고 치긴 망하는 거 이제 시간 문제야. 진짜 개빡친다. 저런 양아치 놈들은 복수노트로 조져야 돼. 우리 아빠까지 건드린 거 못 참아. 과연 이번에는 어떤 복수가 일진 놈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소개드린 작품은 웨이브 오리지널 드라마 복수노트입니다. 호구처럼 살던 주인공 구희가 이름만 쓰면 복수가 이루어지는 복수노트 앱을 통해 억울한 일을 해결하며 성장해가는 심쿵발랄 로맨틱 복수 코믹 액션 버라이어티 드라마인데요. 지금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의 주인공들이 대거 출연해서 배우들의 풋풋하고 앳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복수노트는 현재 22화 모든 회차를 웨이브에서 보실 수 있으며 리신에는 다음에도 재밌는 작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